이재명이 예 1심에서 마누라는 300대로 맞고 150 맞았죠. 선고됐죠. 2심도 볼만하고 이재명이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심에서 2년을 때려 맞고 1년 징역형을 때려 맞아서 지금 민주당이 해롱해롱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수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은 네, 문재인과 그의 아이들 정청래, 박지원, 밖에는 조국이나 김어준 같은 스피커들 이런 애들의 공작이 지금 가시화가 된 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본질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건 거예요. 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폐지를 시켜버려야 돼요. 이 노력을 하고 있죠. 문재인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이 뒤에 빠져갖고 다 리모컨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위에는 또 이 지하 조직 세력들이 있겠죠. 이놈이 무슨 재간으로 지가 그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괴뢰군들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여러분들도 작년에 보셨다시피 이 이재호 영감과 이 두 늙은이 있죠? 박지원 영감이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방 분권이니 내각제를 위해서 스피커 노릇을 했습니까? 그게 다 문재인의 계략이에요.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이꼬라지 난 것도 문재인의 계략이고 현재 문재인의 사냥개가 정청래 박지원이에요. 밖에는 김어준 조국이고 그래서 지난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서도 이게 묻혔던 거는 정청래라는 법사위원장 스파이로 기어 들어왔고 이재명 지지하는 것처럼 해갖고 깜도 안 되는 놈이 법사위원장 앉아갖고 이 모든 것들을 지가 제어 통제하면서 막았던 거고요. 위증교사범을 잡겠다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문을 틀어지고도 공개를 안 하고 숨겼던 놈이 박지원 정청래예요. 민주당에 일단 수계는 이재명이니까. 그래놓고 지 수사 들어오고 문재인 수사 들어오니까 문재인도 아니죠. 문재인 딸내미가 문다에 수사 들어오니까 또다시 안면 몰수하고 철판을 깔고 검찰 개혁을 또 외치면서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꾸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그 은폐를 해놓고 범죄를 덮은 놈들이 그만큼 이 좌파 개돼지 바퀴벌레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이가 정신 차리길 바래요. 그래서 아무튼 1심 선고가 1년 징역형이 나와서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과 정청래 박지원이는 이 선고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놈 논평 분명히 2심 3심 때는 뒤집어질 거다. 근데 바로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박지원이가 대한민국은 3심 제도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재명이 같이 멍청한 놈은 저런 하수들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국민만도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리 알고 예측을 했잖아. 근데 그렇게 술술술 대고 있잖아요. 정청래라는 놈은 아직까지 아가리를 딱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만 하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박지원이라는 늙은 여우는 우리의 예상대로 바로 어저께 논평이 나왔잖아요. 이건 예측도 아니야.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대한민국은 삼심제라는 거야.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 너 겁먹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조작이다 하면 또 송영길이처럼 그지랄 하지마 요런 공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안심시키는 거지. 너 대통령 될 거야. 지금처럼 대통령 될 거야. 2심에 뒤집어져. 대법원에 뒤집어져. 속아 넘어간 놈이 저 멍청한 쫄보 이재명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는 견제해야 될 거는 그 다음 넥스트 김경수라든지 지금 조국을 살려두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저 또라이 같은 놈인데 범죄자인데 저쪽 좌파 이 쓰레기 바퀴벌레들은 좋대요. 지지를 하잖아 어찌됐든. 저 이재명이 같은 놈도 지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속여가지고 김경수라든지 바둑이 바둑이가 또 교환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말 그대로 개판인 거죠. 개판. 바둑이가 개를 말하는 거잖아. 개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죽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2심의 법정 구속을 여러분들의 염원을 플러스 시켜갖고 약간 과장되게 해서 또 희망된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한동훈이라는 놈, 뭐 미우나 고우나 또라이나 뭐 하나 이놈도 어쨌든 법조 공부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나는 법조 공부를 안 했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이 정치콘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내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빵식이만큼도 못하다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했잖아. 2심을 살짝 예측을 해보지만 아마도 뭐 1년 5월 6월 내지는 그거 갖다 약간 약하니까 2년 정도를 때려 맞고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날 바로 한동훈이라는 놈이 법정 구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심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의 주 목적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구속이잖아요. 중형을 때려서 구속이 목적이지만 이놈이 대선에 기어 나오지 못하게끔 배지를 떼게 해야 돼요.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면서 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누구는 또 이럽니다. 이재명이가 떨어져 나가서 피선거권이 사라져서 구속이 되거나 대선에 못 나올 경우에는 한동훈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 끄집어내면 되겠죠. 거기에 또 속을 겁니까? 자, 이재명이 같은 경우 1심에서 지금 1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론 뭐 80만원 무죄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100만원, 120만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은요, 이 커트라인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심 때 이거를 무죄로 또는 80만원, 90만원으로 떨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1년 징역형을 때려 맞았다 보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객관적으로 1년 징역형을 100만원 밑으로 떨굴 수가 없거든. 거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달만 지금 4개의 재판이 1심만 있고 위증교사권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 2년을 때렸습니다. 근데 위증교사권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으로 최고형 3년을 구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김혜경이 300 구형을 하고 보통 반을 자르거든요. 선고를. 그럼 150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1심에 이재명이가 2년 받고 1년을 때려 맞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이가 끈떨어진 걸 법원에서 판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벌써 1심에서 재판부가 1년을 때렸다. 그럼 거의 끈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고 2심에 이제 이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양형 기준 최고형 3년을 검찰에서 구형해놨다면 1월, 6월에서 2년을 때려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위증교사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핵심은 이재명이가 과거에 이 경기도지사 되기 전에 검사를 사칭을 한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50만 원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놈이 대국민이 보는 이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가 돼보려고 대놓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요. 경기도지사 TV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그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1심 2심 받은 게 아니라 검사를 사칭해갖고 150만원 벌금을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놈이 사법부의 판결을 갖다가 부정을 해요. 그것도 전국민이 보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공중파에서 이거를 부정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이놈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라든지 인정을 했어요. 그게 그대로 지금 온 거야. 그래서 이 위증교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재판이 진행되고 또 엊그저께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끈 떨어진 거 아는 이 김동연 판사가 이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3년형을 양형 기준 3년형을 검찰에서 때려놨기 때문에 최소 1년 5월 6월 2년을 때려서 법정 구속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고 하루 있다가 한동훈이라는 놈이 제가 말씀드렸던 법조인도 아닌 놈이 그 얘기를 한동훈이가 또 하더라고요. 예. 법정 구속될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지가 떨궈지고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확률은 거의 100%고요. 1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판결이 빨리빨리 나죠. 아시죠? 그러니까 2심은 3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고 3심 대법원 최종 선거도 3개월, 그래서 6개월 이내, 내년 뭐 늦어도 4, 5월, 그 이내, 내년 초면은 이놈이 끝난다. 배지가 딱 떨어진다. 피선거권 없어져서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열흘 후에 위증교사,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산 넘어 산이죠. 못 막아요. 예. 판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깔아놨던 게 그대로 엎어치기 해갖고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또 시너지도 있고 1심에서 지금 징역형을 때려놨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그 크크크 냄새 잘 맞잖아요. 아, 이 정치권에서 이, 아, 이놈이 끈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득달같이 달라붙어갖고 하이에나처럼 막 물어뜯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말고도 많죠. 예. 이 일반인 이재명을 갖다가 마음 놓고 구워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백현동이나 대장동, 위대신도시 이런 것도 성남FC건도 많지만 최고로 우리가 이놈에 대해서 형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송금. 여적죄, 이적죄를 물어갖고 우리가 좀 과장 붙여서 한동훈이랑 같이 사형까지 때릴 수 있다. 좀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치꾼들이 또 어떠한 또 이해관계가 또 맞물려갖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안 속지만 좌우 이 바퀴벌레들, 정신병자들을 속여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 전국을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언론들이 또 국민들을, 일반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롱해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한동훈이를 잡아 쳐넣게 되면 이놈들 혼자 안 뒤집니다. 그러면 이제 덜렁덜렁 다 달려나와요. 그 끝은 누구냐?
당연히 문재인 일가죠.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